뱀띠인데 닭이 관련된 거 올려놔라. 오케이. 정말 특이하네요. 네. 닭이 좀 그래도 한 쌍으로 된 걸. 한 쌍. 예를 들어서 그럼 계란도 되는 건가요? 계란은 안 되고. 이번에는 뱀띠. 뱀띠가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 과연 있을까요? 뱀띠랑 닭으로 된 거 있죠. 닭으로 된 거. 요걸 닭이 이제 금속도 괜찮고 인형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요. 닭을 한 쌍을 갖다가 침실 위에다가 놓으면은 이 사람 괜찮겠어. 뱀띠인데 닭이 관련된 거 올려놔라. 오케이. 정말 특이하네요. 예. 네. 닭이 좀 그래도 한 쌍으로 된 걸. 한 쌍. 닭 사진도 되는 건가요? 사진은 안 되고 인형이나 뭐 목각이나 한 쌍 안 놔두고 침대에다 놔두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올려두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금전적이 풀 거예요. 아, 금전적으로 부분이 풀리는 건가. 그리고 부부 금실도 안 좋다 그러면 좀 부부 금실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쌍으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 예. 사실 뱀띠 자체가 삼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테리어 방법을 통해서 삼재가 조금 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내가 굳이 부적이나 또 홍수맥이나 아니면은 뭐 굿이나 이런 거 안 해더라도 인테리어 방법으로 나한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침실 위에다가 닭이죠. 닭을 갖다 한 쌍을 올려놓으시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침실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자는 곳이잖아요. 네네. 이 자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 뱀띠 같은 경우, 뱀띠 같은 분들 경우에는 좀 어디 쪽을 향하게 하고 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뱀띠 같은 경우에도 여러 띠도 상관없지만 내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봐야 되겠죠.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부정도 그렇고 빼곤도 그렇고 또 좋은 길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해돋는 곳 동쪽으로 내가 침실을 두고 머리를 두면 아마 뭐 재수나 아픈 것이나 애군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됐으면 동쪽으로.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영상을 보고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삼재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방법을 따로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머리카락 5개를 뽑으시고 그 손톱, 발톱 다 10개를 다 자르는 거예요. 조금씩 잘라서 계란, 생계란이죠. 네. 생계란을 구멍을 내는 거야. 네. 생계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머리카락 5개, 손톱, 발톱 10개를 넣고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네. 계란 껍질 뚜껑을 닫아가지고 요만한 항아리 있잖아요. 그 계란에 맞는 항아리 갖다가 만들어, 하얀 항아리를 만들어서 내가 저 밖으로 던져가지고 깨면 되는 거야. 남 다치지 말게는. 남 다치지 않게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좀 뭐가 답답한 게 좀 풀리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특급 비방법이니까. 특급 비방법. 아무나 모르는 비방법. 곧 안 하더라도 할 사람은 하고 굿떡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굿떡이 없는 사람은 이 방법을 해도 먹히거든요. 네. 그 굿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을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꿈을 꾸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다른 데서 좋은 희소식이 들어온다든가 아마 할 거예요. 금방 될 수도 있고 또 늦게 될 수도 있으니까 딱 한 번만 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믿고 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